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 브랜드 계정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 계정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연습 삼아서 채널을 다른 계정처럼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브랜드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계정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프로필의 설정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새 채널 만들기 또는 이미 브랜드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채널 만들기를 선택하고 채널에 이름을 추가를 해줍니다. 채널 이름을 추가하여 아래 체크사항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브랜드 채널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 계정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브랜드 채널로 들어갑니다. 프로필을 먼저 선택하고 계정 전환에 가서 지금 만든 계정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프로필을 선택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자 추가 또는 삭제를 선택합니다. 붉은색 글자 계정 삭제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라고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멘트가 나오네요. 이 화면 아래로 내렸을 때 책임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는 체크를 해주신 후 계정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가 되었는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선택하시고 계정 전환에 들어가시면 삭제했던 계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안파크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박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